근데 경사도가 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자, 저쪽으로 돌을 내면서 허가를 받은 모양이죠. 시야가 들어갈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굳이 여기 그래서 이거 또 보러 오셨을지는 알았는데 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소유권자가 다섯 명이잖아요, 그죠? 다섯 명요? 네. 아니요, 저희가 이제 뭐 그까지 저희가 다섯 명이 될 수는 없고 소유권자 한 명이 한 명. 그 개발의 경우라든지 이런 거는 소유자가 네.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가 있어요. 유지를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소유주를 보시면 네. 한 병씩 있어요. 한 병씩 그분이. 아직 허가권은 우리가 아직 안 넘겨왔기 때문에 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병씩. 저희 다시 올까 말까 했다가 네. 나온 게 근데 도로를 같이 내주셨더라고요. 지분이 다 같이 있으신데 도로 네. 있는 지분을 내주셨길래 도로 있는 지분도 7번지인가 하나 들어갔을 건데 네. 그것도 없어질 거예요. 경매가 아. 취하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오세요. 경매 취하가 안 된다 그러면 나 봤으니까 여기 나가서 설명을 내가 드릴게. 아마 내일 취하가 들어갈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박 물건의 징조가 좀 보여갖고 왔는데 채권이 약해서 불안을 했습니다. 올 때부터 채권이 다 앞에서 5억밖에 안 되고 신청자 건은 1억 천밖에 또 안 돼요. 불안한 건 알았지만 그래도 대박 물건인 것 같아서 왔는데 이게 지분이란 말이에요. 지분 땅값은 여기 한 600 정도 가거든요. 땅값은 비싸요. 근데 우리한테 나온 건 170만 원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이게 다 3,000평, 여기도 3,500평 정도 돼요. 아니 이것까지 합하면 이 중에 우리 게 한 1,000평 나왔어요. 1,000평.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도 경매에 나왔는데 이건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자가 없는 거지. 단독 거야. 그럼 우리 작전은 뭐냐면 이걸 잡아서 여기 한 600만 원 가니까 3,500평이면 5,6에 30, 한 200억 되는 거죠. 시세로 따지면 이게 200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7억이란 말이야 지금. 이걸 잡아갖고 도로를 빼면은 그 집만 빼고 나머지 공유를 신청을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이거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가 빠졌으니까, 우리 거니까, 뺀단 말이지. 그러면 아무도 참여를 못하지. 그럼 우리가 쌀떼기를 다 먹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또 먹었다 하면 우리 도로를 사가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줄 거야, 우리한테? 달래는 대로 줘야 될 거 아니야. 딴 데는 나갈 길이 없습니다. 딱 이 길밖에 없거든? 이 길에서 저 앞에가 딱 우리 땅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작전을 쓰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치아시킨다는 얘기가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 채권이 처음부터 너무 적어가지고, 올 때부터 불안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못 갚고, 이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그 작전으로 이걸 경매를 입찰을 하는 거지. 그럼 전체를 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아, 그런 뜻에서 온 거예요. 뭐, 여기가 유치권도 있을 거고, 지금은 친거도 안 했는데, 유치권도 아마 걔들이 얘기하겠죠. 저 건물 짓다 만 게 있으니까. 유치권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치권 엄청 많이 붙었어요? 네, 아까 얘기하시던데요. 자기가? 붙여놓은 건 없는데 붙여놓은 건 자기들이 유치권 많다고. 근데 이렇게 채권자랑 소유자가 같은 경우가 있나요? 만들어놓을 수 있죠. 이 사람들 소유자 중에 하나가 이 공사업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채무자의 겸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자기들끼리 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채무자 겸 채권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아마 이게 취하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왔다가 취하시켰던 거잖아요, 이게. 이게 경매 형태를 취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도 공유자가 있어가지고 이해관계가 자기들끼리 안 맞겠지.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수습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 합의가 되면 또 취하시키는 거고. 요번 직업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도로까지 확보하려는 작전인 것 같아요. 옛날에 도로가 안 나왔었잖아. 빠져 있었던 거야. 근데 도로까지 합해서 나왔잖아. 여러분 다 지내가 갖고 가면은 완벽하게 소화가 되겠지. 그거는. 하여튼 두고 보긴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취하시킨다니까 서류 보면 알겠지만은. 근데 그럴 가능성, 취하될 가능성은 많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취하 안 되면 직접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저 사람은 책임자가 아니고요. 짐부름 하는 거라잖아요.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장담을 하는 거겠지. 지금
15채가 계획돼 있는데 그치. 4채가 분양이 끝났고 분양가는 평당 800이니까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싼 거죠. 지금 요새 800짜리가 어디 있을까? 아, 건축비 오르기 전에. 아, 저기 지금은 아니고 땅만. 땅만. 아, 땅만 800. 네. 땅만. 땅만 800이래. 내가 한 600밖에 안 받는데 더 사실상 좀 더 비싸게 분양한 거죠. 한 800으로 분양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잡으면 내작전대로 되면 대박은 대박이죠. 근데 저기 토목공사 해놓은 거 보면 그 유치권도 얘기할 것 같은데 토목공사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취한다는데. 아 만약에 이제 진행된다면 네. 유치권 금액은 글쎄 한 요구가 정당화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3,000평을 한 거라고 치면은 한 15억 정도는 인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줘도 저것도 아깝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자기들이 막 고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판사가 싸움이 치열해지면은 전문 업자 불러다가 이거 때리거든. 얼마냐 이거. 그래서 내가 딱 쓰거든. 그러면 15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거. 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 임야랑 전이랑 합쳐져 있으면 매달 농지증은 필요한 거죠. 여기 전이 있어요? 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 있어요? 그럼 농지증 필요하죠. 예. 네. 여기는 자연녹지기 때문에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농지증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지역에서도 녹지지역, 자연녹지 같은 거예요. 녹지지역은 농지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래서 이건 자연녹지기 때문에 녹지지역에 속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필요 없다는 건 주거지역, 그죠?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필요가 없는 거고 녹지지역은 농지증이 필요하다, 갖다 내야 된다. 그래도 개발 허가가 나 있으면 법인으로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개발 허가가 나 있으면 사실상 농지라고 보기가 힘들죠. 근데 그거는 그 읍사무소나 아니면 시청하고 잘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아, 난 모르겠어. 농지증 갖고 와요. 막 무조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무원 중에도 다 아는 게 아니야. 여긴 개발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농지 부담금 여기 넣었네요. 이미 설득을 해서 원래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개발 항의를 했으면. 했다는 말은 농지 자격증을 받으려고 이미 돈을 납부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안 내도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이 공무원들하고 다툽니다. 우리가 할 때마다 잘 설득을 해줘야 돼요. 가르쳐주고 어떤 건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 오늘 또 하나 찍어갖고 있다 놨다 다 키우실 거야? 사진을 잘 찍었어요. 내가 봐도 이 인물 가지고 그렇게 못 나오거든. 이게 유치권 토지만 아니면 사실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철거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좋죠, 우리는. 근데 그걸 따지려면 저 건물을 지었을 때 저당권 설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당권 설정이 몇 년에 됐냐면 여기가 근저당이 2012년에 최초의 근저당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게 철거하려면 근저당 날짜를 딱 따져봐야 되는 거야. 12년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토지에. 근데 그 후에 건물을 지었어. 그죠? 건물 지은 지가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그러면 5년 전이라면 2018년 정도에 건물을 졌다는 얘기잖아요. 근저당은 12년에 근저당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저 철거야 아니야? 철거야.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하기 전에 이미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죠. 다 깰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유치권은. 그럼 뭐냐? 왜냐하면 모든 근거를 잡아서 하면 다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건 철거 대상이지 유치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견 잘 하셨어요. 저렇게 잘 지어놓고 철거할 수는 없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 아니. 철거해버려. 응? 옹벽. 아니, 옹벽은 나중에 하고, 저 건물부터 두드려 부시면, 그때부터 이제 몇 푼 좀 주십시오 하고 나와. 그럼 그때 몇 푼 줘. 그거부터 뚫고 부시고, 물 잘 뿌리고, 침착하게. 물 뿌리고, 먼지 나면 안 되잖아. 불 뿌리고 부시면, 그때 달려옵니다. 행동을 보여줘야만 저희들이 말을 잘 들어. 그 12년도 약간 근저당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저당이 12년도고, 건물이 올라온 게 5년 전이니까 근데 그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소유권자 겸 채무자인데 근저당 뒤에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저거는 이제 철거 대상이다. 근데 그 근저당을 건 사람이 채무자이기도 하지만 소유자이기도 하니까 그럼 자기 권리에 자기 건물이 철거가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 12년 근저당을 네. 유치권자의 주인공이 근저당을 잡았다는 뜻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네. 아주 무식하게 쉽게 해석을 해가지고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야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행위를 해서 돈을 요구해. 우린 철거를 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넌 철거다 이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철거 된다고 봅니다.
법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저당 권자가 누구인가 관계없이 근저당이 있는 후로 법전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초의 근저당 설정 후에 건축된 건축물은 철거 대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서 법의 다른 이론은 필요하지 않다. 그게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여긴 다행히 또 15년에 두 번째 근저당이 있어요. 15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또 그래서 그 날짜로도 안 되네요. 철거되네요. 근저당 권자가 유수권자라 하더라도 또 그 다음 15년에 또 근저당이 잡혔죠. 그래서 그에 의해서 또 깨지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건 막 구등기까지 막 뛰고 그래요. 다툴 때는 구등기, 폐쇄등기까지 다 뛰어서 한 번이라도 있으면 딱 걸려드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질 당시에 중요한 거 아니고 질 당시에 근저당이 있었잖아. 지금 지으면 뭐하냐고. 그때 이미 질 당시에 근저당이 있었다는 거잖아. 지어봤자 소용이 없지. 이미 질 당시에 근저당이 있었기 때문에 지어 몰래 지었다 하더라도 안 된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장소에서 다음 장소 소개해드려야 되겠습니다.